가수 영탁의 첫 정규 앨범 음에 수록된 곡들이 드라마에 삽입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 영탁의 찬찬이, 안녕 긴영이 삽입됐다. 찬찬이, 안녕 긴영은 지난 7월 발매한 영탁의 첫 정규 앨범 음에 수록된 곡으로 엇갈린 사각 로맨스의 감정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찬찬이는 위기의 결혼식 이후 처음 대면한 연인 정혜수와 강지호의 대화 장면에 삽입돼 정혜수의 애틋함을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안녕 김영은 유인하가 강지호에게 상처받은 정혜수의 곁을 묵묵하게 지켜주는 장면에 삽입하였고 아름다운 선율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영탁의 이번 음원은 마녀의 게임 이영선 감독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한 가수의 앨범에서 다수의 곡이 드라마에 삽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영탁과 소속사는 흔쾌히 수락하며 드라마 역사상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콜라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영탁은 저의 노래가 조금이나마 드라마에 힘이 되고 시청자분들께도 힐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선한 영향력으로 영탁 팬카페 산타클로스의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대체 불가 킹탁의 매력으로 팬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In My Pocket 하고 싶은 매력의 소유자 영탁은 2022년 7월 29일 KS4 돔에서 펼쳐진 서울 탁쇼를 시작으로 인천, 대구, 대전, 창원, 부산, 전주를 거쳐 모든 타임을 콕을 물결로 가득 채우며 성려했다. 영탁은 오는 10월 29일 30일 안동 공연까지 열정 가득한 팬들과 소통하며 독보적인 명품 라이브와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전국 투어의 마지막에 장식할 예정이다. 이에 영탁의 팬카페 산타클로스는 그동안 공연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탁쇼가 개최되는 지역마다 산탁 초대석을 마련했다. 전국 투어 8개 도시마다 한 부모 가정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할머니, 엄마, 손자, 손녀가 손잡고 영탁 콘서트를 통해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 나눔을 진행해왔다.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라이브쇼가 펼쳐지는 각 지역 탑쇼, 산탁 초대석을 통해 관람을 즐긴 사람들은 난생 처음 영탁 팬클럽 산타클로스 덕분에 콘서트라는 것을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상을 잠시 미루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애들이랑 생활에 쫓겨 엄두도 못 내본 공연 관람인데 한 부모회와 영탁 팬 여러분의 초대로 마음껏 웃으며 좋은 음악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영탁 콘서트를 보다니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또 보고 싶어요 등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영탁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탁쇼 서울 앵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